안녕하세요. 23살 된 키 180의 남자 이정아입니다.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. 바꿔볼래? 노래 좋은데요? 저요? 아니요. 몰래 한번 맛을 볼까요? 누가 올 수 있어서 문을 한번 닫고 조심스럽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이 되겠습니다. 네. 형이 이거 드릴까? 형 돈으로 한번 사줄게. 저 빈집이요. 꽃보다 남자 보셨어요? F4 아십니까? 저는 F 언니였습니다. 와, 에프포 에프포. 빼빼로디 내 항상 가방을 제일 큰 거 들고 왔어. 나가요 이거? 아 근데 너무 잘한 거 하잖아요 지금. 안녕하세요, 저는 이정식이라고요. 항상 헬스장에만 있다가 꽃 보니까 신난 거 같아. 오. 소리 질러봐. 어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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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말을 해봐. 난 내 목소리 들리거든. 당연히 자기 목소리는 들리지. 그럼. 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TMI. 근데 저는 TMI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다 붙여와야 지. 거의 나무헥터스의 박찬우라고 할 수 있죠. 농구의 경험이 좀 도움이 된다거나 하진 않을까요? 도움이 되죠. 아무래도 우종을 대하는 이 약간 경건한 자세? 그런 거 도움이 되는데 예. 대회를 직접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죠 제가. 안녕하세요, 저는 배우 우현중입니다. 여기 외모인 거죠? 다들 식물 키워보셨어요? 그럼 어때? 그거 어때? 롱롱 잘할 수 있어요. 롱롱 검색해봤거든요. 제가 사실 이럴 줄 알고 집에서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세찬 먹고 해!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? 끽끽끽끽 그만! 미담미담이잖아요. 그만! 그 전에는 그냥 미담미담 하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미담 막 이러니까 가방에 그냥 마스크를 한 여유분 3개 해서 누가 실수로 안 갖고 왔다 그러면 괜찮아 주섬주섬 여기 너 거야 이러면서. 올해 20살 된 구찬빈이고요. 1m 85cm의 길이입니다. 이거는 가위입니다. 대박. 여긴 발리거든요? 생선가시 잘 발리자. 발리 새싹들이 잘 자라서 먹고 싶어요. 저 경기 체중고 나와서 다이빙을 성공했습니다. 저 연애 운명이라고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영훈이라는 역할을 하는데요. 키가 크고 까맣고 운동을 잘합니다. 딱 저죠. 소년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. 형들도 소년인가?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새싹까지도 좋아요. 근데 소년다? 딱 듣자마자 아까 제가 섬세합니다. 다른 분들은 누구를 지목했을 것 같아요? 저요. 정식이 형. 정식이 형. 나야 나. 몸을 가꾸는 것만 할 수 있지 식물을 가꾸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상추. 토마토.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그 안지영 좋아. 불빨간사춘기 안지영. 제가 진짜 좋아한 지 오래됐어요. 진짜로 저 노래 그거밖에 안 들어요. 저 진짜. 혹시 프리지아 노래 아시나요? 볼빨간사춘기 팬입니다. 네. 많이 들으세요. 정식. 정식이 왠지 저 안 말했죠. 정식이라고 했는데 약간 사족이 있었지. 사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죠. 제가 군대 갈 타이밍에 이제 현준이가 그때 연기 레슨을 들었기 때문에 약간 둘이 같이 오래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. 정식이랑 저랑 안 지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. 징글징글합니다 아주. 아 그래도 현준이죠. 아니 제가 현준이한테 되게 연기적으로 의지하는 게 되게 많아요. 너 앞에서 어때 정말? 저 앞에서 저 앞에서 형이죠. 카리스마 있어요? 아 카리스마 있진 않은데. 진짜 어른 같아가지고 옷도 사줬대. 저한테 후배가 처음 생겨갖고 형으로서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. 찬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리드할 수 있어요. 형님 제가 리드하겠습니다. 네. 우리 동생 찬민님 이게 몇 만을 넘으면 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. 깡 어때? 깡깡 잘 지내시오. 1일 3깡 하고 있습니다. 작물들이 잘 시들지 않게 물 열심히 주겠습니다. 다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임하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저희를 알아가는 시간이 따뜻하고 훈훈했으면 좋겠습니다.